상승세의 서울시청. 최근 투지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창녕 WFC와의 경기, 그 치열한 승부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서울시청과 창녕 WFC의 경기를 목동 종합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1-2-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골키퍼 류지수, 풋백에는 윤희선, 장윤서, 서현숙, 백도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우리, 2선에는 박은선, 김소희, 최전방 3톱에는 한채린, 이혜은, 그리고 유영아 선수가 나섭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골키퍼 최예슬, 풋백에 김빈나, 김진희, 윤선영, 이미은, 두 명의 더블 볼란치 위재은, 장혜원, 2선에는 최진아, 송지윤, 김지은, 최전방에는 신나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풋백은 윤희선, 장윤서, 서현숙, 백도혜 선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지금 북소리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오, 지금 공을 밟고 넘어졌어요. 박은선 앞쪽으로 전지 패스 연결됩니다. 치고 들어갔는데요. 오른발, 자, 슈팅이 빗맞으면서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힘을 보태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 골키퍼 손에 맞았고요. 자, 앞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한채린. 자, 수비 두 명, 공격 한 명입니다. 한채린 치고 들어갑니다. 한채린. 자, 반대쪽 꺾어졌습니다만 김진희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 지금은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살려냈어요. 뒤쪽 오른발 슈팅. 자,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 지역에서 조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교체를 통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낮게 올려줍니다. 뒤쪽. 자, 세컨볼 오른발 슈팅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창녕 WFC 김진희가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공을 탈취했습니다. 오른쪽 빠져 들어갑니다. 자, 잘 빠져 들어갔고요. 측면에서 그대로 올라오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김우리가 몸으로 막았습니다만 송지윤이 공을 잡았습니다. 송지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신나영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고요. 하지만 역습으로 이어가는 창녕 WFC 송지윤. 반대편 연결해줍니다. 최진아 치고 들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자, 터치가 좋았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최진아, 자, 스피드 붙여서 먼 거리 슈팅. 자, 이번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에도 많이 애를 먹게 되는데요. 자, 빠르게 이어갑니다. 김소희 박스 안쪽인데요. 슈팅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청입니다. 원터치로 왼쪽 돌려줍니다. 윤희선 치고 들어가는데요. 계속 갑니다. 두 명 사이. 오, 볼 뺏기지 않았어요. 윤희선 올려줬고요. 헤더. 자, 지금은 박은선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골문 왼쪽으로 비껴갔고요. 앞쪽으로 연결 빠져나갑니다. 온사이드 최진아. 오, 여기서 최진아의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류지수 선수가 조금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요. 계속 치고 갑니다. 위재은 왼쪽 바라봅니다. 왼쪽 측면 최진아에게 연결됐고요. 최진아 땅볼 크로스. 이번에도 류지수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공을 안아들었습니다. 전지 패스 막혔고요. 위재은 오른쪽 장혜원 먼 거리에서 슈팅. 골키퍼 정면. 자, 류지수가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김소희. 자, 반대편. 자, 수비 두 명, 공격 두 명입니다. 한채린 뒤쪽에 박은선 연결됐어요. 박은선. 자, 이번에는 박은선이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 팀이 굉장히, 오, 이번에는 김소희 선수 크로스 올렸던 것이 굴절이 됐고요. 박은선 오른쪽 이혜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이혜은 치고 들어갑니다. 한 명 벗겨냈고요.
계속 측면에서 덩크크로스 오른발 슛! 오! 슈퍼세이브! 최예슬의 슈퍼세이브! 자, 지금은 유영아 선수 창녕 WFC 1승을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최진아 왼쪽 측면에서 연결됐어요. 신나영 자 슈팅 찬스 보고 있는데요. 뒤쪽 내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조금 빗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위재은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김우리가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자 추가 시간을 뭐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45분의 경기를 전반전을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한 번씩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경기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자 후반전 양팀이 이제 치열한 경기 속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히스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유니선이 올려줬습니다. 세컨볼 따냈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슈팅 찬스 나오지 않았고요. 창창 왼발 슈팅 자 힘찬 슈팅으로 복귀를 날리는 장창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한채린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2대1 패스 자 슈팅을 이어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윤선영 선수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서울시청이 후반 초반에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왼쪽에서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우리 선수가 왼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합니다.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헤더! 골! 선취골을 뽑아낸 서울시청입니다. 자, 완벽한 코너킥에 이은 세트피스 득점 김소희 선수가 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지금 김우리 선수의 킥이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그것을 앞쪽에서 신나영 선수를 빼주고요. 기류 나나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서울시청이 공을 탈취했습니다. 자 주문 공간 빠져나왔어요. 빠르게 갑니다. 이혜은 자 굉장히 빠른데요. 이혜은 계속 갑니다. 올려줬고요. 장창 패스 연결 유영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장창 선수 유영한 쪽으로 패스를 연결해줬는데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웠던 유영아 선수의 슈팅 ZD 슈팅이 완벽하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패스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한채린 왼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최예슬 골키퍼의 선방 올려줬고요. 이번에 길게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만 세컨볼 서울시청이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오 걷어냈어요. 계속해서 최예슬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줍니다. 자 등지고 공을 받아줬고요. 이미은 수비 한 명 벗겨냈습니다. 치고 들어갔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됐습니다. 자 몸을 날리면서 크로스를 올려봤지만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창녕 WFC에서는 한 번에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박하얀 선수와 최은지 선수를 투입을 시켜줍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올려줬고요. 뒤쪽인데요. 오 지금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왼쪽 측면을 사수했던 유리선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후반전 67분인데요. 창녕 WFC 페널티킥 골문 앞쪽으로 얼리 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기류 세와 나나세 슈팅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했습니다. 기륜아라세.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차가웠던 나나세와 류지수 선수의 승부.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기륜아라세가 PK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69분에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윙에서 플레이를 펼쳐주고요. 나나세, 박하얀. 자, 후방에서 전방으로, 자, 패싱 능력이 좋은 박하얀 선수가 투입됐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오, 지금은 두 선수가 겹치면서 그대로 뒤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헤더 어깨에 맞았고요. 위재현 전치 패스 빠져나갑니다. 자, 하지만 류지수 골키퍼의 빠른 판단. 자, 지금은 벤치에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네, 일단은 안태화 코치에게 경고가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시청의 안태화 코치가 조금 경기장 안쪽으로 코치 박스를 벗어나서 경고장을 내놓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공 따냈습니다. 최은지가 빠르게 빼줬고요. 김인환 움직임, 최진아에게 연결됩니다. 자,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온사이드고요. 최은지 올려줍니다. 반대편. 자, 지금은 나나세 선수가 골문 쪽으로 섀도우하고 있었는데요. 크로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쿵쾅쿵쾅 선수들이 공 경합이 있었지만 서울시청이 옆습으로 갑니다. 한채린. 한채린 돌파 시도. 코너킥은 김우리가 처리합니다.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에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윤희선 선수의 슛이 있었고요. 자, 뒤쪽으로 흐른 볼. 윤희선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 앞쪽에 있던 한채린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부심은 옵사이드 키를 올렸습니다. 자, 최종 판결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자, 지금은 많은 곳에서 어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코너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윤희선 선수의 슈팅, 그 이후의 상황을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경기를 중단시키는 김한결 주심입니다. 자, 지금 대기심 쪽에서 주심을 불러 세웠고요. 네. 서울시청의 벤치 쪽으로 향하네요. 자. 자, 일단은 코너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상황이었죠. 윤희선 선수의 슈팅, 그 이후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한채린 선수의 위치를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네, 이 장면은 추후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김한결 주심과 유하나 제2부심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옵사이드를 최종 선언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채린이 왼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뒤편에서 슈팅! 세컨볼! 오!
선방을 했습니다.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예슬. 자, 지금은 최예슬 골키퍼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의 끄집어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고요. 계속 치고 들어가는데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위험 지역 창령이 공을 따냈습니다. 왼발 슈팅!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공 따냈습니다. 창령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공 잡아냈고요. 최진아 크로스 올리는 척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뒤쪽 오른발 슈팅! 자,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장창. 자, 역습의 재역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은이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 쪽에서 먼 거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공격이 양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좁은 공간 뒤쪽 장창 앞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한채린 온사이드입니다. 한채린 외발 슈팅 들어갑니다. 한채린의 외발 슈팅 그대로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의 승리 결정입니다. 자, 결국 골을 뽑아냈습니다. 서울시청. 자, 각도가 없는 지점이었는데요. 각도가 없는 지점에서 위쪽을 노렸던 서울시청의 13번 한채린 선수가, 자, 한채린 선수의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강하게 발등에 얹혔는데요. 그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자, 시간은 82분. 한채린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이미윤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흘려줬습니다. 뒤쪽 왼발 슈팅 이어가지 않았고요. 자, 패스 연결했습니다만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헤더 바운드 높게 튀었고요. 오! 자, 지금은 자,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지만 경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위치로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김민나 선수로 보여집니다. 등 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상이 우려가 됩니다만, 자, 일단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김민나 선수 부상이 우려됐습니다만 다행히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나세 다시 한번 두 명 사이 공 빼앗아냈습니다. 백두해 전방으로 유영아 쪽을 바라봅니다. 자, 세컨볼 장창이 차지합니다. 장창 전지패스 연결. 자, 몸을 날리면서 유영아 오른발 슈팅 최예슬이 막아냈습니다. 전방으로 최진아 벗겨냈고요. 패스 빼줬습니다. 나나세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강한 슈팅으로 골네트를 흔들었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창녕 W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창녕 WFC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 다른 의미의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나세 쪽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진입. 나나세 돌파해서 시도합니다. 나나세 올려줬고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높게 차올렸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4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주심.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1. 서울시청이 창녕 WFC에게 신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창녕 WFC 잘 싸워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첫 승사냥은 다음 라운드로 미뤄집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경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자, 서울시청의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